안녕하세요. 주부터 TV입니다. 오늘도 설산을 찾아서 백패킹을 나와봤는데요. 아, 이제 봄이 오려나 봐요. 한낮의 기온도 이제 영상권이고요. 밤에도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이 산들도 이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산기슭에 있는 눈들도 많이 녹아 있고요. 그래도 남아있는 이 눈밭을 밟으면서 한번 기분 좋게 정상까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예, 그럼 가볼게요. 길가에 이렇게 산죽들이 야지런히 자라고 있는데요. 아, 등산로가 아주 산행하기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깔따기 고개를, 예, 올라가고 있는데요. 지금 눈들이 다 얼어가지고요. 바닥이 완전 얼음이에요, 얼음. 예, 상당히 비탈진 길이라, 예, 지금 아이젠 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게 등산로에 산죽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, 예, 조리대라고도 하죠, 산죽을. 이 조리대들이 있으니까 등산로가 너무 아기자기한 게, 예, 너무 좋으네요. 바닥에는 또 이렇게 눈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. 아, 좀 숨 좀 돌릴만 하면 또 깔따기가 나오고 또 깔따기가 나오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산행로의 절반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. 이제 정상까지 한 1.5km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. 아, 한 깔따기로 한 3, 4개 넘었더니, 아, 너무 힘이 드네요. 여기서 이거 간식 좀 하나 먹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정상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힘든 구간도 다 끝났고 이제 완만한 구간만 이어지고 있어요. 아, 다 왔어요, 다 왔어. 아, 이제 정상 부분에 왔더니, 와, 이 멋진 이 전망이, 예,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백두대간 능선들이, 예, 굽이굽이 펼쳐져 있는 게 눈앞에 쫙 보이고 있어요. 올라오면서 등산객들을 거의 만나질 못했어요. 딱 두 분 만났어요. 남성분하고 여성분 한 분씩. 예, 넓은 평원에 도착을 하니까 뭐 백패커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, 예, 오늘 저 혼자 백패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와. 네,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이 넓은 평원 박지에 도착을 했어요. 와, 전망이 정말 정말 끝내주네요, 진짜. 예,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. 와, 이 광대한 이 산맥들을 바라보니까, 예,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. 기가 막히네요, 기가 막혀. 오늘은 여기서 1박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. 아무래도 넓은 평원이다 보니까, 예,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만한 것들이 없어서 나무도 없고요. 예, 밤에는 좀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오늘 스트링 단단히 하고 오늘 여기서, 예, 한번 1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, 네, 이제 텐트 피칭이 다 끝났습니다. 예, 안에도 매트하고요, 침낭 다 준비해서 예, 다 설치해 놨고요. 아, 이 정상에는 아직까진 백패커분들이 아무도 안 올라오고 계세요. 이제 6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뭐 저 혼자 이 넓은 박지에서 예, 전세 백패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좀 휑하고 썰렁하긴 한데요. 예, 오늘 하루 이 넓은 박지를 통째로 혼자 쓰면서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저녁때가 슬슬 돼가니까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. 아까 낮에는 영상 한 3-4도 정도로 시작했거든요. 예,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상이니까 기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. 예, 그래서 스트링하고 예, 단단히 준비를 해놨습니다. 예, 스트링을 일단 텐트에 두 개만 걸어놨는데 일단 상황을 보고 바람이 더 강해지면은 스트링을 한 두 개 더 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정상의 기온이 심상치가 않아요. 해는 서쪽으로 다 저물어 갔고요. 이제 시간이 6시가 넘어가면서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. 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강풍이 불어대기 시작하고요. 이제 텐트가 휘청휘청한데요. 이제 스트링을 이제 두 개 정도 걸어놨는데 예, 마저 두 군데 더 걸어야 될 것 같아요. 예, 낮에는 날씨가 그렇게 포근하더니 예, 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정상의 상황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네요. 역시 산 정상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와, 밖에 바람이 예, 엄청나게 불어대고 있습니다. 와, 네, 도시락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.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. 밥이 한쪽으로 밀려가지고요. 와, 와, 텐트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. 지금 텐트가 막 흔들리고 난리도 아닙니다. 지금 뭐 바람이 완전 강풍이 불어대가지고요.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죠. 예, 아유, 밥이 한쪽으로 쏠렸네요. 우리 한번 잘 데워졌는지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. 아우, 따뜻하게 잘 데워졌어요. 요 밑에는 이렇게 제육 김치볶음을 해가지고요. 요 밑에다가 이렇게 가져왔어요. 이렇게.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잘 비벼가지고, 예, 먹어볼게요. 아, 이렇게 먹어볼게요. 아, 식당에서 파는 제육덮밥 맛입니다. 아, 산에서 또 이렇게 직접 만든 제육덮밥을 또 먹어보게 될 줄이야 또. 예, 아우,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. 네, 이제 2월로 접어들면서 전국의 많은 산들이 이제 산방 기간에 들어가게 됐어요. 산불 통제 기간인데요, 2월에서 5월까지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. 예, 제가 온 이 산도 산방 기간에 해당되는 그런 산인데요, 제가 올라온 이 한 개 구간만큼만 해제가 돼 있는 구간이에요. 만약에 그 구간을 벗어나면은 불법이 되는 거고요, 그 구간만 다니게 되면은 예, 합법적으로 예, 다닐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야영 같은 경우에도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 그리고 군청이나 시청 같은 데 문의해가지고요, 예,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산림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의 허락이 떨어지면은
거기서 백패킹을 할 수가 있어요. 예, 오늘 저도 예, 산림청에다 전화해서 허락을 받았고 구기령관리소에다 전화해서 예, 요 구간이 통제되는 구간인지 확인하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. 예, 전국에 대부분 많은 산들이 입산 통제가 될 텐데요. 예, 백패킹 하기가 조금 더 불편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녁을 먹고 정상에 나와 보니까 아 이제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가지고요. 정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. 하늘도 이렇게 구름들이 많이 끼어 가지고요. 별도 보이지가 않고 예 사방이 온통 암흑입니다. 암흑. 예 이게 텐트 불빛 하나로 의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어대고 있는데요. 뭐 바닥도 눈으로다가 다 접혀 있어서 냉기도 많이 올라오곤 하지만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떻게 하루를 잘 보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텐트 안으로 들어갈게요. 어느덧 또 늦은 시간이 돼버렸네요. 예, 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. 예,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하긴 한데요. 둘이 있을 때보다 근데 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대로 이 솔로 백패킹도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그만 자고요.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잘게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간밤에는 그리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요. 바람이 그냥 어마시하게 불어대가지고요. 몇 번을 잠을 설치고 깨곤 했습니다. 아, 바람이 불어대는 거 빼고는 그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대로 잘 자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시간이 7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. 이제 바깥에가 서서히 예, 환해지려고 하고 있어요. 예, 안에 정리 좀 하고 예, 철수 준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텐트 정리 다 마치고요. 예, 철수 준비 다 했습니다. 예, 텐트 정리 다 하니까 이제 구름이 조금씩 걷히면서 일출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. 예, 이제 산 정상의 구름도 조금씩 걷히면서 예, 조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예, 주변 정리 깨끗하게 다 하고요. 이제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내려갈게요. 이제 구름이 다 걷히면서 해가 많이 떠올라 있습니다. 예, 산행로도 많이 환해졌고요. 아 이제 봄이 오려나 봐요. 이제 나뭇잎들을 보니까 이제 봄에 꽃몽우리를 터뜨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조금씩 조금씩 예, 몽우리가 져가는 것 같아요. 아,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이 산도 이제 예, 요 진달래꽃 여러 가지 꽃들로 이제 만발할 것 같은데요. 2월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점점 영상권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이 설산 백패킹
즐길 날도 예,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. 예, 이제 봄 백패킹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아, 또 모르죠. 또 한번 대설이 와서 설산 백패킹을 조금 더 할 수 있을지요. 이제 하산을 다 마치고 들머리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이제 겨울의 끝자락을 접어들면서 산에도 이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이제 설산 백패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겨울에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예, 오늘도 기분 좋게 즐겁게 백패킹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